단 한 번도 녹화하면서 라이브로 밥 먹으면서 이렇게 녹화해본 적이 없어요. 방송해본 적이 없어. 제가 녹화가 지금 이제 2시간에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점심을 시켰어요. 아 침도 안 먹었지. 음식 냄새가 나가지고 지금 점심을 먹으면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먹으면 돼요? 어, 먹으면서요? 네. 네. 예전에 두 분이 있을 때도 더가우치나 뭐 이렇게 중국 음식 시킨 선수들 있었어요? 어, 그럼요. 네. 있었어요? 엄청났죠? 경기 중에? 네, 많이 시켜 먹죠. 그때 당시에는 용병들 때문에, 용병들 치킨 볶음밥 그거 뭐해 먹어요? 그거 아시죠? 치킨? 뭐, 용병 볶음밥으로 주세요. 그러면은, 네. 용병들이 치킨을, 이 볶음밥에, 네. 그, 이 깍두기보다 좀 작게 그 닭을 볶아가지고, 그 다음에 간장을 줘요. 간장 소스. 네. 그럼 걔네들이 엄청 맛있게 먹죠. 저희는 이제 처음 보는 메뉴죠. 그 중국집 아. 사장님이 영병 볶음밥 네, 영병들을 위해서 그 만든 거예요. 아, 영병 볶음밥으로. 네, 네. 근데 그거 진짜 인기 많았어요. 단 한 번도 녹화하면서 라이브로 밥 먹으면서 이렇게 녹화해본 적이 없어요. 방송 해본 적이 없어. 네. 그 전주훈련 같은 거 가면요. 네. 그때 뭐 인터넷 이런 게 발달이 안 됐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진우 또래나 그 어린 친구들이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 그럼 제가 이제 딴 방에 놀러 가고. 네. 비워줘. 너네들 이 방에서 놀아. 야, 완전 배려야. 아이콘이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카드 놀이도 하고 뭐 동양화도 그리고. 시간은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시간 나갔던 선배님. 몇 시까지 올 테니까 놀아라 그러면 몇 개 먹어도 돼? 그러면 몇 개 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가면 그 좀 나가서 누구 만나고 싶잖아요. 나갈 수도 있어요? 외국 나가면 뭐 거의 모르죠. 예, 아는 사람 거기 이제 몇 번씩 전주훈련지를 같은 데 갔으면 지인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어린 친구들은 없죠. 예, 그리고 위험하니까 밤에 예, 못 나가죠. 못 나가게. 못 나가게 하고 월드스타님께서 짜장면 맛있냐고. 예, 맛있네요. 네. 조현차님이 먹방 라이브는 처음이네요 하시면서. 예, 저희도 처음입니다, 지금. 예. 네. 황제님, 밥 시간인데 겁나 먹고 싶다. 진우님은 곱빼기? 그러셨는데. 아니요. 곱빼기 아니에요. 대신 두 그릇. 예, 볶음밥하고 짜장면. 여러분들 지금 점심 드시면서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전 가고 그러면 경기 끝나고 나서는 좀 나가고 그러지 않아? 응. 사람들 만나고 너무 늦지 않게만. 요즘에는 조금 많이 풀렸죠. 자연스럽게. 옛날에 뭐 시간도 정해놨고. 아 들어오라고? 해태 때는 아침에 일찍 누구 들어오나 보려고 나와 계시는 코치님도 계셨고. 아예 안 들어온. 네. 저녁에 뭐 소위 말하는 군대처럼 점호 같은 거 이런 거 없어요? 너머는 아주 가끔씩 전화가 한 번씩 오죠. 아, 들어왔냐? 방에. 네. 들어왔냐? 네. 맞아. 네. 들어왔냐고 안 하고 그냥 뭐 딴 얘기를 하시죠. 직접 가는 거예요. 네. 하긴 뭐 군대처럼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지. 네. 김용구 님이 최고로 해서 시킨 건가요? 아니요. 여기 지금 백운동이라 최고로는 너무 멀어요. 예. 네. 그리고 저기, 혹시 이 방송, 최시천설님 혹시 보고 계시면은 예. 최상도 전설이 뭐 한마디 얘기했거든요. 다음 녹화 때 보세요. 요것도 남아있을 거니까. 최혜직 선배께서 이제 올라오셔서 좀 실망스러운 말씀을 한번 딱. 뭐라고? 야 쫄았어? 딱. 아 진짜. 호수 출신들이 좀 잘 받아주잖아요. 뭐 장난치던 뭐 하던 그냥. 좀. 잘 맞았던 포수 있습니까? 저는 뭐 상훈이 형, 김상훈 코치. 아, 김상훈 코치예요. 민목이요. 저는
포수 복이 좀 있어야죠.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항상. 김상호 코치랑도 자주 연락해요? 네, 형님도 한 번씩 연락드리고. 김진우 전설이 예전에 100접시가 아니고요. 몇 접시요? 148접시를 먹었답니다. 예. 뭔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사카. 지금은 그렇게 많이 못 먹는 됩니다. 요즘에는 한 20접시 정도? 거기 직원들이 뭘 안 하는데? 아, 이거 뭐였냐면요. 2,000원에 1시간 무제한. 2,000엔에? 1시간. 1시간 무제한? 아, 그럼 많이 먹으면 되는 거네. 네. 주로 먹었던 스시 종류가? 이게 약간 소고기였던 것 같아요. 얇은 게 약간 차돌 같은 그거만 계속 먹었어요. 그것도 계속 나왔고 또 고기 먹어야 돼가지고 그걸 다 쌓아놓지는 않았죠? 그때 당시 핸드폰에 다 찍어놨었는데 사실 이제 친구가 없어요. 아, 일본 사람도 놀랬겠는데? 아, 거기 사장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사진 찍어놨어요 저희를. 근데 이순철 저 그거 한국 아무도 말 안 했거든요. 이순철 해수연이 오사카 놀러가지고 그거 갔다가 사진을 보신 거예요. 저희가 일본 놀러 갔다가 그거 봤다. 뭐 김준호랑 네 명이 이렇게 먹었다. 말하셔가지고 소문이 다 났죠. 정재현님, 김준호도 오늘 소식하는 것 같다고요? 예. 오늘은 많이 예, 안 드시네요. 근데 다이어트 중입니다. 다이어트 중이요? 아, 다이어트. 요즘 조금 다시 좀 물이 올라가지고. 선수 때 그거 물어보시면 돼요. 선수 때 다이어트 합니까? 하죠. 어, 어떤 식으로? 비시즌 때 네. 너무 많이 먹고 놀아가지고 아 그러면 이제 운동 복귀하기 전에 이제 많이 하죠. 그러면 복귀 해서도 하고요. 우리 현역 때 어떤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셨어요? 지금 그때 너 나랑 룸메이트 아니었냐? 네, 저는 고기 다이어트. 고기 다이어트. 햄버거 고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네. 식사 중에 아, 죄송한데 이렇게 뱉고. 하고 맛만 느끼고 다 뱉고 그다음 물 먹고 네. 아. 그렇게 했었죠. 저는 거의 고기 다이어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또 캠프지가 그때 당시 하와이를 많이 가가지고 고기 천국 아닙니까 혹시? 그렇죠. 밥 먹을 때마다 고기 나오고 바베큐 많고 네. 제일 많이 하는 게 고기 다이어트. 네. 고기 다이어트. 사과나물 안 먹고 네. 한 달 반 동안? 네. 네. 야채하고 고기만. 몸무게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춰야 되는 게 있나요? 개인마다? 당시에 현역도 얼마에 맞추셨어요? 몸무게를? 저는 거의 110에 맞췄던 거 같아요. 110? 네. 저는 98kg. 저는 그거 되게 딱 좋았었어요. 지금 몸무게 얼마나? 지금 한 117, 18이라. 고기 다이어트가 뭔가요? 하시면. 그냥 고기만 먹는 거. 이게 단백질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뭐 프로틴이고 많이 하죠. 요즘 프로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프로틴으로 단백질 섭취하고 하시잖아요. 저희 때는 이제 프로틴이 뭐 있긴 있었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막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무조건 고기. 고기는 다 먹으면 양념 넣은 것도 먹고요. 기름 튀긴 것도 먹고 다 먹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모르고 이제 뭐 황제 다이어트니 뭐 고기만 먹고 고기 다이어트 얘기했는데 지금은 저탄고지라고 그래가지고 네. 저탄수화물 고지방 섭취 이거 이제 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일 맛있는 맛집이 어디예요, 부장님? 아침 맛있는 데는 있죠. 어디? 녹화. 오. 얘 지금 연예인입니까? 오, 미인이세요!